딥러닝 모델을 수학적인 모델부터 실제로 이제 실습에 이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제가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 서비스에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 모빌리티 시스템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바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AI 아카데미에서 딥러닝 코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딥러닝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수강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이론이랑 실습이 좀 병행된다는 점, 교수님의 이론을 들은 그 수업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직접 할 수 있고 그 모델들을 실제로 제가 코딩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어요. 딥러닝 모델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학적인 모델부터 실제로 이제 실습에 이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제가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 서비스에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딥러닝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개발하고 있는 백엔드 서버는 앱이나 웹에서 사용자가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나온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그냥 바로 전달해서 그냥 DB에 저장하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이걸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가 더 좋지 않을까요? 딥러닝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아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강의 같아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주로 받아보는 데이터들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 데이터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류를 또 따로 하고 어떻게 가공을 좀 더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후에 저희 서버 내에서 백엔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아카데미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소카 모빌리티 시스템 이바울이었습니다.